지금부터는 스페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칩스앤 미디어를 시작으로 NC소프트, ICH, 화승 RNA, 국전약품까지 5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강민 전문가는 유플렉스, 인터플렉스, 선익시스템, 덱스터, 아프리카TV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어저께 시장이 참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게 되면서 이 스마트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도 아마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종목 정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현재 IPO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아다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칩셋 미디어도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고요. 일단은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쨌든 모빌아이 쪽으로 설계자상, 그러니까 IP를 공급했던 이력이 그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텔 쪽도 연관성 있고 삼성전자 또 연관성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XP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NXP 같은 경우는 동영상 코덱 기술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굴지였던 대기업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 설계 자산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많은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많지만 그중에서 뭐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전체 매출 비중이 42%가 또 미국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또 이제 IRA의 어떤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페미스 기업들이 중국의 베리실리콘 쪽의 IPO를 사용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자율주행 쪽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냥 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오늘은 어떠한 컨셉이세요? 네, 오늘은 네. 이제 지난주에 로봇이랑 기관들의 네. 러브콜이었다면은 네. 지난주에 이제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한 이제 배당주를 꼽아드렸는데 오늘은 네. 낙폭이 그만큼 가대되었기 때문에 낙폭이 가대되었다는 그런 낙폭 가대주. 그중에서 이 메타버스를 이제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보는 종목은 이제 뉴프레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인 이제 자회사인 메타입니다. 이 메타에서 만드는 이제 이 오큘러스 캐스트라는 이 신제품이 XR 기기인데 이 신제품이 출시가 최근에 되고 있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이제 40에서 50만 원 가까이 하고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프렉스 주가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4%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프렉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 걸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FPCB. PCB가 이제 회로 기판이죠. 반도체 칩을 이제 맞춰서 하는 이런 칩인데 그 기판인데 기판에서 F가 붙는 거는 이제 이게 유연성이 이제 구부러지는 게 잘 된다. 요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는 회사고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이런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1부터 지금까지 FPCB를 납품하고 있다. 요게 투자 포인트가 되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 메타 같은 경우에 75%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뉴프렉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요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내년에도 상반기에 캐스트 프로라는 제품이 또 납품이 예상됩니다. 이게 1이나 2에 비해서 아무래도 탑재가 될 경우에는 FPCB가 기존에 이제 4개였다면은 5개, 6개. 이게 더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은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뉴플렉스를 고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XR 관련 기기들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 것 같습니다. 뉴플렉스 첫 번째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게임주 들고 왔습니다. NC소프트인데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네. 사우디가 참 많은 일을, NC소프트고요. 네. 사우디가 참 많은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옴시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인데,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중동 생각하면 모래사막이 생각이 나는데, 동계 아시안 게임 참 엉뚱한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도 이제 노리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게임 허브로서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우디가 어쨌든 게임 산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조가량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우디 국급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산하에 있는 사비 게임즈라는 그룹이 앞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가 또 NC소프트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올해 2월 달에 지금 사우디 국펀드도 이제 NC소프트에 물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우디 국펀드가 NC소프트의 올해 2월 달에 NC소프트의 주식 146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을 6.99%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처럼 게임 산업이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많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이 국부펀드가 직접적으로 NC소프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옴시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건설 쪽이라든지 인프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게임 산업도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게임 산업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바뀌게 되고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일 날 내일 모레죠?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7일 날 어떤 게 펼쳐질지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도 이제 이 뉴플렉스와 동일하게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은 FPCB 동일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FPCB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이 되면은 삼성이와 애플, 그다음에 메타 이 모든 이 대기업들이 XR기기를 출시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XR기기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진화가 될수록 FPCB의 탑재량은 당연히 이제 증가가 될 수 있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뉴플렉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부각을 많이 복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2023년이 이제 되기 전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뉴플렉스뿐만 아니라 인터플렉스에도 눈길을 한 번은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주가는 과거에 2017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을 때 매출액이 약 8천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600억 가까이 되었을 때 7만 원 수준인데 지금은 이제 만 원 수준이에요. 네, 거의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자 실적이 안 좋으느냐? 네, 실적을 자세히 보면은 매출액은 5천억이고 올해 이제 전망이 5,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360억 가까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작년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은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봤다. 이 파란색이 적자입니다. 영업이익 계속 적자를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전환했고 영업이익이 32억이었는데 주가는 작년에 2만 원까지 형성되었다. 그럼 지금 딱 반 정도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 매매 트레이딩보다는 투자 관점으로는 이게 10배가 될 수 있겠다. 7배, 10배가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종목도 좋지 않을까. 네,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밸류로 봤을 때 PBR 같은 경우에도 1.3배다. 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 상황상으로는 이게 트레이딩으로 갔을 때는 짧게 5%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이제 수익폭을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시장에 7월 말에 입성했던 종목이죠. ICH를 들고 오셨습니다. 정말 여기도 입성하고 나서 공모가를 네. 조금 상회하는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네. 네,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라고 네. 갖고 왔습니다. 아, 네.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ICH라는 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하자마자 8월 달이거든요. 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퇴적 입영원이 강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9월 말 이후에 상승 좀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 회사가 내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 세계 최초로 필름형 방막 안테나를 출시를 했고 이게 2019년 12월 달에 이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내 점유율을 상당히 빠르게 현재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네. 기준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35%였는데 올해 이제 2022년 마감 기준으로 해서 한 60%까지 점유율이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전자파 소재 이쪽으로 전자파 방막 소재 그러니까 차폐 소재 이쪽으로 이제 원래 주력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테나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건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동전 양면처럼 반대로 즉 매출치 너무나 매출처 다변화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름형 안테나 같은 경우 전체 매출 비중이 58% 정도 되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필름형 안테나 같은 경우에 460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은 785억 정도 되고 2021년도 대비해서 이 매출이 100%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저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CH 공모가가 35,000원이었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 23,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선익 시스템이란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뉴프렉스랑 동일하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은 어떤 업체냐면은 OLED의 증착 장비, 네,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OLED에 왜 메타버스가 유명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R 기기와 VR 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OLED, 소형 OLED를 이제 장착을 하는데 그 장착하는데 300mm 양산 증착기를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실적보다는 테마로서 주가가 좀 많이 부각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아무래도 소형 OLED에 XR 기기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뉴프렉스랑 흐름이 완전히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데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뉴프렉스하고 이 선익 시스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시총이 1,700억에 저평가되고 실적도 이제 영업이익이 20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은 여기서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4% 가까이 상승하고 하는 부분들을 노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고 팀쿡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해되는데 증강 현실에 대해서는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언과 함께 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화승 RNA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조금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질문 추가로 좀 할 게 있거든요. 아, 질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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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월 30일 날 나온 뉴스 때문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네. 뭐 리비안 관련 종목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로지타운 모터스라는 회사가 전기차 픽업트럭을 생산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올해 뭐 2만 5천대 정도 목표제를 달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그 이슈가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IRA와 동반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로지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는 그 애플 위탁 생산하고 있는 폭스콘이 올해 5월 달에 2억 3천만 불의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과 어떤 생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폭스콘과 또 전략적인 협력을 체결한 바이톤 쪽으로 이 화승 RNA가
또 이제 에어컨 호스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좀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조금은 억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그 애플카 이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 동반되게 되면서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승 RNA의 거래량과 함께 상승 전환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질문은요, NC소프트 관련된 네. 건데 시청자분께서 너무 궁금하시다고 7월 이후에 무슨 일정이 있냐고 7일에 네. 여쭤주셨거든요. 네. 또 시청자 의견을 저희가 또 들어 네. 질문해드려야 되니까. 네. 네. 메타버스 네. 플랫폼을 이제 최초로 NC소프트가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제 일부 공개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그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모바일에서 네.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NFT라든지 메타버스로 진행이 될 건데 거기서 이제 NC소프트가 좀 선두로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위메이드한테 뺏겼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공개가 일단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가 또 형성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메타버스의 이제 앞전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종목들을 소개했다면은 네.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종목들을 준비했는데 네.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덱스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화 이제 신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백두산 이런 이제 영화들에서 한 번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 영화들의 VFX 시각 효과를 영상 시각 효과를 이제 보이는 이런 이제 회사인데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되거나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K 컨텐츠 최근에도 뭐 우영호인가요? 네, 이상한 네, 이상한 변호사 네, 변호사님 네.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런 이제 컨텐츠나 이제 K 컨텐츠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디지털 영상에 대한 이런 부각은 계속해서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가장 큰 핵심은 VFX 기술을 구현을 하려면은 이 스튜디오가 이제 구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이 버추얼 스튜디오의 최근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엊그제죠. 엊그제도 이제 방통위와 이렇게 각 기술 정보 통신 이렇게 이제 회의를 주최했는데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이랑 학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정부의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도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촬영이 좀 어려워졌다. 사전 제작이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로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다. 그래서 덱스터는 이런 부분에서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으로 많이 유명한 종목이죠.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네. 이틀간 이 샤페론이라는 기업이 이제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샤페론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월 달에 치매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 국정약품 같은 경우는 샤페라는 기업의 지분을 또 1.28%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IPO 관련 주수는 묶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 어떤 순환매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크진 않습니다. 한 3%밖에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전자소재 쪽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원료라든지 그리고 원리 소재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사업을 본격할 예정인데 650억 정도 시비를 발행했는데 0%입니다. 이렇게 0%가 가능했던 건 그만큼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전자소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비를 인수한 이 증권사라든지 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제약이 바이오 쪽이 주력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전자소재 쪽 매출이 어느 정도 더 커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비 발행 금액이 650억인데 여기서 공장 건설에 80억 정도 들어가고요. 초기 운영 자금이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면서 2023년부터는 첫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 관련주지만은 앞으로 전자소재, 네. 특히나 2차 전지 소재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산약품 샤페론에 대한 반사 이익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제 아프리카 TV인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왜 관련이 있냐고 하시면은 이제 별풍선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자체 메타버스라는 이제 프리블록스라는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기보다는 최근에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이제 8%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지금 5%인데 이제 이게 주가가 왜 상승을 하냐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이제 경쟁사인 트위치라고 합니다. 이 트위치가 이제 게임 중계나 동일하게 그 유튜브하고 좀 비슷한데요. 최근에 이 트위치가 해외에서 해외 업체인데 망이나 이런 사용료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동영상 화질 같은 것들을 이제 1080p에서 720p로 축소를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동영상 화질이 축소되면 당연히 시청자들이 유저들이 반발감이 있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 TV로 이제 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계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조금 올랐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유튜브랑 이제 트위치랑 좀 다른 거는 이제 별풍선을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별풍선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좀 자세히 보시면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제 찍힌다. 최소 마진이 어느 정도면 45% 정도 고마진은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영업이익이 지금 주가는 24만 원까지 작년에 갔었는데 지금 7만 원입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 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전일 좀 급등한 채 마감을 해서 한 10%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중국 시장은 오늘 휴장이고 홍콩 항셍지수가 또 개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홍콩 항셍지수 4.29% 폭등한 채 출발을 했고요.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구간에도 3%가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 탑픽 종목도 선정을 해야겠죠.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탑픽 종목은 ICH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뭐 그 9월 30일 같은 경우는 9%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0%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5일선과 이격 조정을 조금 진행하는 그 기간 조정 양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 양상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일단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쪽보다는 아마 오늘 이후 내일 쪽부터 한번 23,000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의 목표가는 일단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들어봤고요. 강민 전문가님은요? 네, 좀 전에 설명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TV를 이제 탑픽으로 정했는데요. 네. 보충을 더하면 차트를 한번 아까 전에 못 설명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가 24만 원에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 관점이나 매매 관점 모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했던 가격 어제 원고가 쓰기 전에는 이제 68,000원, 7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가 됐다고 봤는데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 나왔을 때 7만 1,000원 이하로 만약에 내려왔으면은 매수는 조금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만 1,000원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7만 6천원인데 7만 6천원 오늘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보신다면 8만 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6천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세가 나오면 8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